생각을 해보니까 왜 가려야 되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중형군에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영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왜 가는 거죠? 멤버분들의 가방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는 아, 가방 검사 시간인가요? 네, 주제가 가방 검사예요. 소지품 검사. 그래서 이제 가방을 한번 제가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종영씨가 지금 이렇게 종이뽑기였는데 마지막으로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장식해주시면 돼요. 일단 제 가방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가방이 왜 이렇게 빵빵하죠? 근데 가방이 작아가지고 저를 담기에 작은 그릇이죠. 네, 그렇답니다. 저를 담기에 작은 그릇입니다. 일단, 네. 어? 여기 있어요? 말이 있냐, 말. 말. 저 나눠주세요. 이거 꺼내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볼게요. 어떻게 평소에 코가 좀 많이 막히시잖아요.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예. 이걸 먹으면 무대하기 전에 조금 코가 뻥뻥이네. 시원한, 막 가슴이 답답할 때도. 원대 형 옆에서 또 이제 막 너무 신나가지고 흥이 주체가 안 된다. 아니면 또 이제 문희기 형이 막 이제 강연을 시작한다. 이럴 때 이제 하나씩 꺼내볼게요. 그리고 열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고 아,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아니, 지금 지퍼가 터졌어요. 얘가 또 나를 담게 장난이야. 지퍼가 터졌어요. 지퍼가 터졌어. 아니, 들어보세요. 이거를 사람은 이제 다시 파우치를 사러 갔어요. 근데 다들 저를 담게 작은 그릇인 거죠. 되게 귀여운 파우치네요. 죽었어요. 얼굴 표정처럼. 파우치가 죽었는데. 와. 아까 이번에. 아,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예, 립 제품이랑 이런 것도 다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 예. 아, 속사정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아요. 아, 속사정 보여드려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네. 네. 일단 여기 틴트 있고요. 여기 립밤 있고요. 아, 잠시만, 이것만 뺄게요. 뭔데요? 이거 코뚜라빵인데. 아. 여기 안약 있고요. 아, 이것도 시원한 거, 상쾌한 거. 여기 립? 이게 뭐죠? 이게? 오일이요. 오일 있고요. 네, 그리고 공병 두 개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시네요. 네. 네. 종현 혹시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어, 절대요. 이거 카메라에 나와야 되나요, 이게? 아, 그래서 열어서 뭐 벗어놓을까요? 아, 아니, 괜찮아요. 정말가 놔두시면 돼요. 네,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정말 화끈한데요, 선생님. 어, 예. 그리고, 어, 마스크가 있네요. 저는 KF 부사입니다. 어떻게 요즘 사회성 거리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여요? 참 힘들어요. 생활성 거리두기 잘 하고 계신가요? 아, 근데 지금 오늘 좀 실패한 거. 아, 진짜요? 이 생활성 거리두기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방 속까지 보여주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어, 뭐가 많아요, 되게. 오, 되게 철저하게 마스크를 챙겨 다니시네요. 네, 마스크 있고요. 그다음에는 오, 지갑입니다. 지갑. 지갑에는 오, 되게 없어져 버렸네요. 네. 오, 네, 여기 뭐 민증 있고, 네. 카드 있고, 또 에어팟 있네요. 혹시 에어팟 한쪽이 없다거나 한쪽이 많아요? 어, 저 풀 에피소드는 있어요. 뭔데요? 에어팟을 그냥 이제 드라이기로 실수로 이렇게 말렸거든요? 에어팟이 녹았어요. 이거 보시면 에어팟이 녹았어요. 보이세요? 진짜 녹았어. 진짜 녹았어. 에어팟이 쭈글쭈글해요. 와, 못 살겠다, 진짜. 무슨 일이세요, 에어팟이? 그러니까요. 아무튼, 에어팟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목걸이가 있네요. 아, 네. 제가 오늘 이걸 낄까, 이걸 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오늘 이 착장에는 이걸 끼면 너무 좀 투머치 할 것 같다 해서. 오, 오늘 안목이 점점. 팔찌로 될 걸로. 아, 멋있어요. 진짜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느낌이네요. 네, 소지품. What's in your bag이 아니라 이제 학창시절에 막 이제 핸드폰 안 내가지고 걸렸을 때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이 소식품 검사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아, 그렇게 안 높이셔도 돼요. 그리고 좀 이게 하나 있습니다. 아, 왜 계속 두 번이 나오세요? 경륜님도 이렇게 앞에 가지고 계시죠? 아, 이거는 붓기 뺄 때 좋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 플랜이라는 이 친구도 되게 통통하네. 아, 통통해요. 아, 이건 사실 자주 왔어요. 아, 네네네. 찍기 밀릴 때마다. 맞아요. 강제로 열림 당하는 친구. 네. 뭐, 이렇게 다양한 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빵빵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또, 와. 되게 알뜰히 챙겨다니시네요. 사실 제가 문희익 씨가 제일 많이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많아요. 근데 종영 씨가 제일 많이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자, 결과는. 네. 영상으로 아, 알겠습니다. 판독하시면 돼요. 좀 진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이건 뭐죠? 그냥 진정. 손수 어, 손수 어, 귀엽네요. 어, 네네네.
있어 이거? 뭐 여기 뭐 선수제 있고요. 그리고 뭐 휴대용 비누 있고요. 이거 원대 형이 저한테 준 거예요. 네. 이거 뭐죠? 어 헤드폰이요. 종영 씨 되게 크게 맞네요 정말. 근데 헤드폰 조그매요. 네, 헤드폰 되게 자주 끼고 다니더라고. 귀 아파요. 오래 끼면. 껴보세요. 많이 안 끼잖아. 와 멋있어요. 멋있 흐른다. 먼저 흘러. 이걸 끼면 나만 할 건가? 노이즈 캔슬링 안 되는데 노이즈 캔슬링 되는 느낌. 네, 스스로 사회를 차단시키죠. 이게 어디 거죠? 이거는 어디 거였죠? 비츠 거였습니다. 비츠. 이것도 뭐가 있어? 와 많이 들고 다니시네요. 보조 배터리. 아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사실. 오 잘 들고 다니시네요. 이렇게 파우치씩 구분을 해놓으면 찾기가 좀 편한가요? 네 찾기 편하죠. 그래서 저는 파우치를 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 다음은 뭔데요? 자스팔맨이라고 하죠. 아니 이거는 브랜드고요. 네 그냥 네. 파우치입니다. 이거. 아 이게 파우치 시체를 들고 다니시는. 네네네 책 안 구겨 되게. 오 이거 어떻게 넣죠? 나도 그냥 네, 여긴 아무것도 안 느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김종형 이 노트를 옛날에 아는 분한테 선물을 받았고 여기 되게 좋은 글귀를 많이 적어놨었네요. 네 제가 읽고 이제 인상 깊은 글귀를 적어놓는 곳이에요. 네, 걷는 사람 하정우 57페이지입니다 휴식에도 노력이 필요하구나. 걷기는 내가 나 자신과 타인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오 이렇게 좋은 글귀들을 적어놓는 멋있어. 근데 네 페이지에서 끝났네요. 네, 이 책을 썼을 때 이 노트를 썼었는데 요즘 지금 이 책은 그냥 책에다 글귀를 하거든요. 제가 한동안 독서를 했었거든요. 한동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주일? 네, 일주일. 그때 제가 책 빌려드렸는데 언제 드리죠? 언제 드리죠? 아직 한참 남았다. 대형이가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형한테 빌려드린 책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옛날에 경윤이 형한테 빌려드렸는데 한 6개월이 넘어서 경윤이 형이 저한테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가 방을 나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실에 서랍장에 꽂혀있는 거 봤는데 내 책인데? 하고 봤는데 먼지가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꺼내왔어요. 아니 그거는 그 저 돌려준 줄 알았죠. 네 근데 한 앞부분에 멈춰있더라고요. 아 네 아이패드가 있네요. 네 사과패드. 네 아이패드는 뭐 특별하지 않니? 이제 끝이에요. 없을 거예요. 진짜 뭐가 없네요. 홀스 다 먹을 때 잠깐 났다. 진짜요? 저도 다 먹었네요. 와 세상 뭘 많이 가지고 다녔네요. 이제 진짜 뭐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이 테이블이 꽉 차는 걸 진짜 처음 보는데 분위기 형이 더 맞지 않아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저 최근에 정비했어요. 근데 약간 제가 이번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네. 뭐가 없으면 분위기한테 가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많이 들고 다니니까. 네. 근데 종영 씨도 그 한번 하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네, 저는 문희경을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좀 약간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맞아요. 원대형 가방에 치즈 스틱 있고. 네. 병영이도 그렇고. 치즈 스틱 있고 가끔가다 참외 들어 있고. 과자에 참외 들어 있고 오렌지 들어 있고. 맞아요. 참외 들어 있고. 뭐 맞냐? 아무튼 많이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네, 이렇게 멤버들의 가방을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요. 골랐네요. 와 진짜 많이 들고 다니네. 이제 여기 없는 재찬이도 다음에는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형은 있잖아요. 재찬이는 없죠. 안 돼요. 아, 그럼 저희로 우리대로.